오늘은 저희 구리해랑 어쩌면 켄트까지 근교 여행을 가보려고 아침 일찍 나왔어요. 지금 저희는 브뤼셀 남역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굉장히 안내 방송도 그렇고 갑자기 프랑스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주로 네덜란드를 쓰는 나라 지역이라서 그런지 역 분위기 자체가 네덜란드 느낌이 더 나요.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작은 골목골목들을 탐험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래요. 오케이, 돈 넣었으니까 하나 빼. 기도할 거 정했을까? 옮겨. 옳지, 옳지. 진짜 예쁘긴 해, 예쁘다. 이 브리헤가 굉장히 중세 도시고 유네스코 헤리티지에다가 그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동화 마을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의 어떤 동화 아기자기하고 되게 예쁜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되게 예쁜데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좀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살짝 그 동화를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와, 여기 광장에 예쁜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네. 오,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It's pretty cool. 여기가 지금 브리헤 제일 메인 쇼핑거리인데, 저기 맥도날드 있는 건물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맥도날드가 아닐까. 건물 진짜 너무 예쁜데? 우와, 우와, 여기가 벨포르트라는 건물이고, 이 앞에 이제 그 메인 광장이 있는데, 여기 너무 멋있다. 우와, 마차, 마차.
여기 레이스가 벨기에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너무 이런 거 너무 예쁘다. 목걸이네? 50 euros for this. Did you pay? Yeah. 진짜? No. She gave it. Holy. Did you see it? 그게 yeah, 거기 yeah, 있어? Right there, right there. 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들어갔던 이게 뭐지? 홀리블러드 바실릭 성당이 정말 너무너무 근사해요. 진짜 지금까지 제가 봤던 그냥 여느 성당과는 너무 다른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서 꼭 여기 오시는 분들은 한 번쯤 와보시면 좋겠고요. 드디어 브리헤의 유명한 그 운하가 시작되는 것 드디어 찾았어요. 웨이브. 그 브리헤의 그 운하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저는 오면서 여기 저희가 네덜란드를 쪽 많이 가서 네덜란드에는 운하가 정말 흔하거든요. 그 어느 도시에 가거나 거의 운하가 진짜 골목골목마다 진짜 잘다 있어가지고 뭐 특별하지 않은데 그래서 뭐 그거랑 별로 다르지 않겠지라 생각했는데 여기만의 또 독특한 또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브리헤 하면은 저는 그 영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콜린 페럴 한창 좋아했을 때 그 인 브루지스라고 뭐지 킬러들의 도시인가 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 정확한 줄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킬러들이 여기 왔는데 그 본인들의 본업을 잊을 만큼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관광하고 막 이런 스토리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아름답구나 한번 와봐야겠다 했는데 손을 흔들어야지 그럴까.
예. 노벌의 수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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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손을 흔들어. 웨이브. 너무 예쁘다. 시시 보일 때 새벽에 나비야. Good job, Lucas. You got it. He did it, man. Can you come to the water?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아 정말 지지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유럽 도시들이 뭐야, 유럽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도시들이랑 비교해도 정말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배를 타도 아 너무너무 좋겠다. 와 여긴 또 뭐야? 아 여기 또 그 대성당. 우와 여기도 브리에서 제일 먼저 손꼽히는 곳인데 저희는 이제 한 서너 시쯤 되면은 이제 일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지고 오늘은 아쉽지만 들어보지 못할 것 같아요. 우와 이게 뭐야? 다 네덜란드 아니 벨기에 하우스를 이렇게 만들어놨네 통을. 여기는 비넨호프라는 곳인데 쉽게 말하면 여성들 수도원 같은 곳. 근데 그렇다고 수녀는 아니고 그냥 결혼하지 않은 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와서 종교적인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살던 그런 곳이라고 해요.
저희는 지금 다시 브뤼셀로 돌아왔고요. 원래는 브뤼헤 반나절하고 겐트 반나절하고 해가지고 겐트까지 들려서 갔다가 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오늘 있었는데 한 체감상 한 절반도 못 본 것 같아요. 절반 한 3분의 1 정도 본 느낌? 그래가지고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오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뭐 운하랑 뭐 그 계단식 지붕이 있는 그런 네덜란드풍 그런 건물들 얘기 듣고 뭐 그냥 네덜란드에서 많이 본 거랑 별 다를 거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정말로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 진짜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한 정말 탑 5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정말 왜냐면은 날씨가 그 모양이었는데도 그렇게 좋은데 날씨가 만약에 좋을 때 왔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에 진짜 제가 남편한테 꼭 다시 오자고 했더니 남편이 대답을 sure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이지 정말 당연히 다시 와야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그러시던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 다음에는 그래서 혼자 올 예정입니다. 다음에 오면은 이번에는 그 뭐 박물관이랑 무슨 뭐 돈 내고 들어가는 이런 쪽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것도 좀 천천히 해보고 골목도 다 빠짐없이 구경 좀 하고 다음에 와도 한 하루 정도는 풀로 보고 싶을 정도로 조금 다 모여 있긴 한데 볼거리가 아직도 많이 남은 느낌이에요. 정말 너무나 보람찼던 그래서 브뤼헤 여행 정리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녕.